5대와 6대를 넘어선 8대 우량 메이커에 속하는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알아보자고요.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꼬냑 메이커 빅3에 속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던 오늘의 드링크 비스키 나폴레옹. 비스키사는 1819년 소금 상인이었던 알렉산드르 비스키가 창설한 회사로 1965년 다소 주춤했던 회사를 리카르사의 포르 리카르가 매수한 이후 업적과 품질이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8대 우량 꼬냑 메이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과일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진 비스키 꼬냑, 특히 오늘의 드링크인 비스키 나폴레옹은 그 중에서도 20년간의 숙성에 의한 원숭미와 숙성통의 향미까지 가미된 화려한 맛과 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나폴레옹 등급의 맛을 가지고 있어 마시기에 부담이 전혀 없는 오늘의 드링크.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